오늘의 말씀 학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폐허가 된 땅이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성벽도 없었습니다. 망대도 없었고 좋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또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을 더욱 힘빠지게 만들었던 것은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소출이 절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곡식에 병이 들고요. 우박이 내리고 연속되는 재앙이 일어나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모든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완벽하게 다른 새 날을 너희에게 시작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없던 소출이 갑자기 오늘 두 배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집과 성전이 하늘에서 오늘 뚝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변한 것은 없지만 오늘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분의 임재가 체험되는 순간에 어제와 오늘은 완벽하게 다른 날이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시드니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며 주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